네,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우리한테 갑자기 대는 얘기가 나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꺼냈죠 참. 올림픽도 끝났는데.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국가대표 선수 훈련 위에 설립된 합숙 기관인데 네. 2017년 진천 선수촌이 개장을 하면서 국가대표 선수 관리 기능은 이제 모두 이전이 됐고 아마 일부 체육 시설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가대표 선수 관리하는 건 이제 진천 쪽으로 다 이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튼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 마감상은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 선릉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네. 유한타진권 선릉 지점에 박진희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장 상황 최근 들어서라기 좀 뭐합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2차전지가 이제 계속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설마 그게 이어졌습니까? 네, 오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시장에서 네. 2차전지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와 없는 투자자가 최근에는 정말 희비가 확 갈리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량주라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랑 뭐 대형사들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요새 정말로 좀 힘든 시장이고 또 반대로 2차전지 급등하거나 말거나 일단은 그냥 쫓아서 타고 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추경매수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최근에 또 좋은 시장 흐름. 특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 좀 방향성이 지금 없잖아요. 네. 계속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시장이 수급이 쏠림 현상이 2차전지 섹터 쪽들 또 특히 이제 원자재 섹터 쪽들. 그러니까 이게 소재라는 큰 그림인데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 쪽에서 뭐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두산 퓨어셀 생각나시잖아요. 네. 그런 거. 태양광 하면은 OCI 이렇게 생각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섹터 안에서의 좀 강세가 있었고 두산 퓨어셀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신재생에너지 섹터 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흐름이었었고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이 좀 탄력이 조금 살짝 떨어진 반면에 오늘은 좀 동박 업체들이 동박. 네네. 네. 그래서 동박 업체 최근에 동박 가격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알루미늄 박도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뭐 일진 머티리얼즈가 정말 간만에 불을 뿜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투자 좀 더 늘린다 그러면서 좀 강하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같은 동박입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뭐 동화 기업.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도 이제 동박도 하고 또 응극제 양극제 다 좀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네.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아서 좀 내 거는 왜 안 가지 맨날 뭐 이랬던 2차 전지 안에서 정말로 일지머 튀어지는 상당히 안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종목들이 이제 후발로 강하게 좀 치고 오르면서 그 섹터 후발주 흐름에 좀 이어받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었다. 결국은 하여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쪽 저쪽 계속 이제 순환하면서 올라가곤 있는데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조금 더 센 모습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지금 이제 있고. 가장 확실한 쪽으로만 이제 몰리고 네.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투자 발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쪽 뭐 SK 이노베이션도 뭐 미국에서 포드랑 뭐 더 한 두 배 정도 더 기존에 네네네네. 계약했던 것보다 늘릴 뭐 가능성 얘기들 뭐 나오고 그다음에 뭐 SDI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배터리 쪽 상당히 좀 좋아진다 풍력 안 갔습니까 풍력? 풍력 쪽은 제가 잘 안 봤는데 삼강 M&T는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삼강 M&T는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CS는 한 2% 조금 넘게 올랐군요. 네. 삼강 M&T가 네.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급등을 좀 많이 해요. 사실 이 뭐 저희가 이제 헝다그룹 사태에서도 좀 봤지만 거기도 부동산이 정말로 전체 GDP의 28% 정도 차지하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키워서 이제 올라왔던 이제 중국 경제인데 그 헝다그룹은 뭐 지난주에도 이제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시진핑이 마음 먹은 대로 할 거잖아요. 뭐 죽이든 살리든 간에.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끝나봐야 어떻게 끝날지를 아는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를 떠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산 버블이 계속되는 현상 속에서 지금 원자재 버블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석탄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시면 뭐 가스공사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도 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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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서 소재의 이런 중요성들이 좀 더 커지고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또 쇼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원자재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들. 저희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이 전력난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몇 개 뭐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한적으로 이제 공장을 이제 운행하는 그런 흐름들도 생기고. 근데 또 기사를 보면은 이제 가정을 컨트롤하기는 이제 가게를 컨트롤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들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뭐 예전만은 못하지만 예전에는 뭐 세계의 공장이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강했었지만 지금은 뭐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전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중국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들이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또 어디선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생산이 안 되는 부분들로 인한 또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연결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뭔가 만들어주지를 못해서 나중에 완제품이 못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면 헝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전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특히 네. 신재생에너지 쪽이 더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그런 원자재 쇼티지에 더 강하게 또 반응을 네네네.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아무래도 뭐 현재까지는 석탄 발전이나 뭐 이쪽으로 비중이 그러니까 전통 그 발력 발전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네. 뭐 원자재 좀 잘 수급이 안 되면 전력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아마 그 문제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석탄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가스 발전 이런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걸 되게 지금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기후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을 제한하다 보니 결국은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전기에도 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제한함으로 인해서 철강이라든지 다른 원자재 생산이 또 잘 안 되다 보니 그런 기타 등등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또 결국 근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기업들의 실적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미국으로 와봐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은 뭐 향후에 또 세금 문제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이 올해 갑자기 이제 돈을 풀어서 좋아졌던 부분들로 인해서 버블도 있고 이 좋아져서 풀어졌던 부분들로 인해서 내년에는 또 역기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기업들이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 조금만 좋아져도 되게 좋아 보였었는데 또 내년에 가면 좋아도 별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올해 좋았던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세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국도. 네. 그렇게 되면은 세금 문제 뭐 중국에서는 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고 나중에 다시 또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네네네네. 이게 우리한테 보조금을 주지만 나중에 결국은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업들한테도 그렇고 가게한테도 그렇고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빠지고 약한 그런 흐름들의 좀 대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그 신재생 쪽으로 오늘도 여전히 강했던 하루로 이제 대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콘텐츠 쪽도 괜찮았죠? 네. 지난주에도 지난주 금요일 아, 제가 목요일 날 나왔었나요? 아, 금요일 날 나왔었나요? 네. 아, 나왔을 때, 뭐, 그때도 콘텐츠 오징어 게임 얘기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런 후발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졌어요. 네, 오징어 게임은 다 보셨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한 30분으로 요약해 놓은 거 봤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처음에 좀 충격이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막 총으로 다 쏴서. 제가 놀랬었는데, 아. 네,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네. 시장의 좀 관심도가 좀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 사실은 컨텐츠 주들이 코로나 피해주였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잘 찍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이 좀 많이 제한적이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뭐 위드 코로나 가고 코로나 좀 줄어들면 컨텐츠 공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오징어 게임 때문에 국내 이제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쇼박스라든지 버킷 네. 스튜디오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었었는데 오늘은 좀 그쪽은 좀 차익실현 나오면서 시장이 또 다시 돌아온 거죠. 덜 올라간 거 찾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J콘텐트리 뭐 CJENM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좀 대형사들 굵직굵직한 공급 능력이 있는 업체들 이런 쪽으로 좀 돌아돌아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쪽으로도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 네. 또 반대로 따지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CJ, CGV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뭔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이런 뭐 하락이 나왔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코로나가 많이 늘어나서 CJ, CGV가 좀 CJ, CGV가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종목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또 코로나가 줄어들고 뭐 위드 코로나 하면 다시 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이제 콘텐츠 역량들 네. 그다음에 공급사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순환매는 계속 좀 돌고 있긴 한데 또 단계 너무 좀 과열되게 오른 부분들은 조금 우려감이 살짝 있는 종목들도 몇 개는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부장님이 방송하시는 거 네. 정프로님은 여기서 처음 뵙죠? 박진희 부장님이요? 네. 네. 그전에 못 보셨죠? 그전에는 뵐 일이 없죠. 저는. 우리 박진희 부장이 되게 베테랑이세요. 알고 네.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네. 꺼내시는 겁니까? 왜 꺼내냐면요. 네. 그 우리 박진희 부장님이 방송도 뭐 10년 이상 네. 하셨고 박진희 부장님 나오시면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가 아, 이 시장의 흐름을 지점에 특히나 이제 선수촌 설릉 지점 네. 주요 지점 뭐 여의도에도 계셨던 걸로 네, 네, 기억하고 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잘 보시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이렇게 슬림화된다 시장이 그렇죠. 시장이 강할 때는 작년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가다가 빅세븐이었잖아요. 빅세븐. 뭐예요? 빅세븐? 네. BBIG 해가지고 그때 배터리, 바이오, 네, 인터넷 네, 게임 해가면서 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차화중으로도 또 맞습니다. 순환이 되면서 시장이 네. 강할 때는 얘가 너무 올라와서 쉰다 싶을 때 또 다른 섹터나 보면 또 강하게 올라와요. 네. 네. 특별한 뉴스가 없어도. 그런데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반짝 이제 또 이쪽도 그치. 오르는데 이런 게 없으면 뭔가 아니 2차 전지 말고 뭔가 그다음에는 뭐 의료 장비가 올라오든 아니면 쉬었던 반도체가 올라오든 뭐가 빵빵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특정 섹터로만 이렇게 슬림화되는 장이 네네. 이렇게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장은 아니거든요. 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 상당히 좀 힘든 네. 힘든 장이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테마주들 위주로 뭐 네. 오늘 대북주도 지난주 네. 금요일 날 반짝하고 오늘까지도 이제 뭐 각종 이제 김여정 발언 때문에 급등하고 있듯이 또 아침에 또 정치 인물 테마주들 갑자기 어느 한쪽으로는 급락하고 막 이런 현상 나오듯이 시장이 방향성이 없고 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막혀 있다 보니까 돈들이 자꾸 좀 움직이기 쉽게 쉬운 종목들 그다음에 네. 뉴스와 이슈에 좀 민감한 종목들로 개별적으로 짧게 짧게 움직이고 또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종목들은 계속 시세가 정말 끝을 모르고 간단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테마하고 2차 전지 테마라는 게 뭐 경기와 상관없이 지금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섹터다 보니까 네. 이쪽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니 또 이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결국은 이런 쏠림 현상은 꼭 나중에 큰 상처를 많이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렇게 꺾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상당히 좀 지금 좀 이쪽으로만 몰려 있다라는 점 이게 박스권이라는 그 뭐 제한적인 흐름 안에서 이쪽 섹터로만 좀 강하게 쏠림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직접 매매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네네. 다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면 정말 손이 안 갈 정도로 많이 올라 있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작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은 그런 걸 그렇게 크게 고려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일단은 지르고 봐 이러시는 분들이 수익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뭔가 좀 오랫동안 주식을 하고 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뜻 잘 못 사시고 또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싸다 가치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은 절대 지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2차 전지 소재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성장주 섹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내년 말부터는 한 번, 뭐 내후년에 세 번이라고 이제 점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를 인식하는 게 좀 피부로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에는 시장 또 확 한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네네네. 있기는 한데 지금 저거 생각할 때는 중국이 오늘도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 겨우겨우 잘 좀 버텨주고 있기는 한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뭔가 1년 반 동안 올라올 때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정말 끝도 없이 올랐거든요. 계속 좋은 것만 보면서. 근데 최근에는 좋은 것보다는 살살 좀 안 좋은 것들을 살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좋은 건 아예 무시해버렸었는데 네. 지금은 안 좋은 것도 살살 이렇게 좀 시장에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상승 가도에 약간 약간씩 좀 균열이 생기고 있는 시장 흐름이거든요. 이 균열을 잘 땜질을 하고 다시 올라간다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 균열로 인해서 뭐 1년 반 동안 올라왔던 그 상승 가도가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항상 좀 염두는 해두셔야 돼요.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사고 있지만 네. 사는 종목 빤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 다음에 오늘 뭐 코스피 쪽에 있는 2차전지 소재주들 몇 개.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시총 큰 것들 최근에 들어왔던 거 몇 개. 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지수로 좀 눈을 가려놨습니다만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 초에 고점 찍고 지금 20만 원 초반이에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2차 전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올해 내내 수익률이 뭐 몇백 프로가 나 있는데 현대차를 올 초에 사셨던 분들은 손실률이 그냥 바로 30% 이상이잖아요. 네. 그만큼 좀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자동차가 가치주냐 생각해 봤을 때 소비주의 최고봉이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IT하고 자동차가 소비주의 최고봉이거든요. 네. 그 종목들이 시장에 원래 끝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인데 그 소비주의 최고봉들이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걸림돌의 그 가시 같은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코로나에서 발생을 한 반도체의 부족 현상인 거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네. 결론적으로는 결자 해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가 정말로 줄어들고 위드 코로나가 가고 실질적으로 뭐 동남아시아의 공장들이 돌아가고 반도체가 풀리기 시작하면 저는 좀 시장 한번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확 바뀐다는 거는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지경인 거잖아요. 네, 못 만들다 네. 보니 오죽하면 바이든이 이제 삼성전자랑 뭐 여기저기 반도체 업체들 불러다가 뭘 다 까라고 그랬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해야 되는데 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들이 막히다 보니까 네. 아까 그런 쪽으로 시장이 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풍선과 같아요. 이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또 놓으면은 이렇게 원상복구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왜곡 현상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저희가 좀 많이 그때는 이제 운용사들 되게 강했을 때가 있었었어요. 뭐 네. 그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자문사들 있잖아요. K1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네네네. 그때는 그 회사들이 사는 종목들만 쫓아서 샀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큰 낭패를 주긴 했었지만 네. 지금도 보시면 2차전지 소재주들은 결국은 또 ETF 플레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런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ETF랑 그 ETF에서 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간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디선가 좀 균열이 생길 때 그런 걸 좀 잘 포착하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해놓고 좀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보면 네. 좀 답답해요. 솔직히 답답할 때는 네. 가스월 한두 병 아, 한 병 좀 따주세요.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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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답하시군요. 네. 네. 어쩐지 올 때마다 가스월 한 병서. 네. 그래서요? 네. 아니 그래서 아니 미국은 보면 이 대형주들이 이쪽 섹터가 올랐다가도 네. 다시 약간 요즘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죠? 네, 맞습니다. 또 컨택 주식들이 또 강하게 올라와줘요. 와주는데 우리 시장은 이 대형주 이쪽이나 저쪽이나 쳐다보고 있어도 안 올라와요. 예, 미국 시장은 또 테슬라가 최근에 뭐 770불까지 네. 치고 올라가주거든요. 대형주가. 근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또 대형주들은 또 재미가 없고. 맞습니다. 그냥 에코프로, LNF, 뭐 밑단에 맞습니다. 얘네들만 또 올라가고. 그래서 좀 우리 시장이 네.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결론은 돈인 것 같아요. 돈. 돈? 수급. 수급. 예. 정말 저희 이게 얘기하잖아요. 수급이 깡패라고. 네. 몰리는 쪽으로만 몰리고 대용주는 외국인이 뭐 물론 지금 삼성전자 사주고 있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지수 자체가. 그런데다 연기금은 알잖아요. 본인들이 사서 올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연기금은 중형급으로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관이 집중력을 가지고 사는 종목 쪽에서 좀 시세가 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세력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주들 이런 쪽에서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 언급이 나오고 나니까 치료제 관련 주들 막 장중에 엄청 급등했었거든요. 뭐 바이오리더스도 그렇고 뭐 국전약품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잘 안 만지는 그런 개별주들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좀 선수들의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코스닥의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습니까? 그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라든지 네. 뭐 이런 바이오들은 오늘 별로 썩 좋진 않은 모양이군요. 네, 지난주엔 좀 좋았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 바이오도 대형주가 좀 잡아줄 때가 있고 대형주가 좀 빠지면 오히려 개별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쪽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 바이오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닥 시총이 바이오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정세가 나오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잡아놓고 다른 건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 여름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멀쩡한데 밖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못한다고 안 좋다고 난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전으로 들어와 보면은 진짜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 지금인 것 같아요. 정말로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많이 가지고 계실수록 힘든 시장. 이 처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이 아까도 저희가 이제 슬림화되어 있다고 말했듯이 종목을 확실히 지금은 슬림화시키고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번 이렇게 턴이 돌아올 수 있는 쪽들을 좀 대비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구간인데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을 때 항상 시장 고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바닥에서 한 10배 정도 오르면 거의 많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10배요? 네, 네. 그렇죠. 지금 2차 전지 주들이 다 10배. 다 10배입니다. 네. 네. 10배에서 20배 가긴 쉽더라고요. 10배에서 더블만 한번 가면 20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저는 좀 비관론자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소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2차 전지 가격을 이제 소재 가격이 올라갈 거에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원가주들이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과연 셀 업체들이 그거를 다 이제 가격을 반영시켜서 그 셀을 또 장착해야 되는 자동차 업체들이 그걸 또 장착을 시켜서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면 과연 경쟁력에 있어서 물론 보조금을 주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 나중에 또 만약에 빼고 싶을 때는 그런 것도 이슈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의 원자재 가격 급등은 나중에 좀 전반적인 산업 전체에 좀 파장 효과가 많이 커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 때 네. 전기료도 들어가고 원가 부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뭘 하나 만들더라도 가격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소비를 억누르게 되고 네. 또 경기에 있어서의 좋지 못한 현상 또 그리고 그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관련주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산업 전반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들. 지금 운임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맞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좀 많이 올랐는데 간만에 그런 부분들 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장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대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여전히 강한 모습 그리고 오징어 이후로 콘텐츠 쪽도 꽤 괜찮았던 또 일부 뭐 대북 관계 개선 기대 주들이 좀 있었던 정도로 오늘 장이 좀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해주신 선릉 지점에서 오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